하느라고 죄송합니다. 네. 대북 특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입니다. 정용 안보실장을 대표관 정부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북 특사 합의 내용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9월 18일부터 20일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전에 그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그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고 이미 합의된 사항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남북정 그 특사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건넨 여러 가지 그 말은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그 미국 내 또는 한미 또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마치 종전선언이 조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조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큰 한미동맹 약화에는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대북 특사의 성과가 남북관계 개선, 그 다음에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난 이해찬 당대표, 그 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4.27 판문점 합의에 국회 비준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이것을 비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협상력 또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여야가 이견이 없고 또 이것이 국민에게 우리 국가와 민족의 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기준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